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워낙마대 고민해요. 집 맞추 시키려고. 마진 줄. 일단 면포까지 넣습니다. 귀상까지 나가주고요. 여기까지 되지 정수죠. 양착기로 왔고. 일단 열면은 장군이 나오니까 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차가 나가보겠습니다. 달라고 와보자. 오지 누나. 그리고 상이 나가면 포로 맞는다는 얘기인가요? 아, 포로 맞는다고? 뭐 일리가 있습니다. 밀어. 일단 쌈 붙일게요. 먹으면 마루 먹고 나가면서 마대 붙이겠습니다. 원안 깨고 줄게요. 먹어. 먹고. 원안 형태를 일단 깼습니다. 이주로 오고 싶어 하는 거죠. 궁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수비를 한번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라인이나 이런 자리에 오겠다는 거니까. 잡았고, 기만하고, 이 정도 한번 또 배치를 해주고. 상이 나오셨고, 일단 기물 나온다는 얘기죠. 다도 받아주고, 뭐. 기마가 나가기 위해서 사뽕사뽕 합시다. 그래야 이제 기마가 좀 진출할 수가 있으니까. 한에서 일단 수비가 안 되어 있는 게 굉장히 큰 불만입니다. 이제는 수비를 좀 하시겠다는 거죠. 일단은 기마까지 한번 나가겠습니다. 이제 공내를 수비하시겠다는 얘기고. 네, 오늘 뭐 강공인데 강공 갑시다. 상이 떠서 차를 걸고요. 차에 응수를 하면 상으로 이사 때리고 한번 가볼게요. 차 걸려가지고 무조건 응수해야 되죠. 차 먹으니까 무조건 응수를 해야 될때 여길 때릴게요. 사 하나 치고 갑시다. 포로 아마 먹겠죠. 그럼 다시 또 양득을 달라고 한번 가지고. 요렇게 두고 양득을 달라고 하면 지금 대차를 붙일 수도 있네요. 점수가 좀 그대로인가? 괜히 먹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 일단 가볼게요. 양득 치겠다. 아, 포로 봤네? 대차라 이게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별로 같습니다. 상대 부분 응수가. 이제 당길게요. 이제 밀겠다는 거죠. 포로 달라고 밀고 넘어가면은 그때 치하겠다 이런 거죠. 야, 이것도 좀안 좋은 것 같은데. 밀면 상으로 그냥 친다는 얘기가 같거든요. 밀면 상으로 친다, 먹는다. 어차피 지금 넘어가면 상으로 여기 양득을 치니까 그렇게 주진 않을 것 같고, 궁을 한번 돌려볼게요.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양포분할 때좀 알게 궁을 한번 돌려보고. 야, 이거 지금 포로 이거 한번 때려보고 싶거든요. 이거 때리고, 이거 먹으면서 여기 걸고, 여기 걸고, 이런 거 한번 노려보고 싶은데, 그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쳐보려고 하거든요. 이 포다리건료. 먹고, 먹고, 먹고. 얘도 이거 지금 치는 게 있어가지고. 봅시다. 고민이 좀 되는데, 강공을 좀 두고 싶어가지고. 일단 때려볼게요. 먹고 합시다. 일단 강공. 네, 포상타 해보죠. 포상타 한번 먹으면 안 먹을 수가 없죠. 안 먹으면 넘어오니까. 먹으면 먹을 때 이게 걸리니까 이걸 올린단 말이죠. 올린다. 올리겠지. 죽으니까. 그때 이게 다시 이제 포 있는 자리 가면은 이 졸가포가 걸리니까. 뭐 먹어야지. 안 먹을 수가 없죠. 졸래나. 올리겠지. 죽으니까 올릴 수밖에 없죠. 다시 여기 들어가면은 포 올리니까 졸이 죽었다고 봐야죠. 뭐 다른 기물 뜨더라도 면포 먼저 때리고 장군 나오니까 포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포를 노리고 선수를 계속 잡아가는 겁니다. 뭐야? 이거는 아니잖아. 포가 죽는데 이게 뭐죠? 이거는 좀 잘못 주셨다.
조라라 주시면 되는데 면포를 주기는 바람에 다음 미포 넘김이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면포 했을 때 일단 면포를 하는 게 좀 이득 같습니다. 차가 상 때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일단 한번 시켜주고 먹고 들어오면 좀 일단 아프니까 한번 시켜주자. 한번 참아주고 이걸 한번 밀어볼 수도 있습니다. 워낙 좀 둘게 많아가지고 밀면은 상으로 치면은 이 마 때린 수도 있고 마 때리면 이 장군이 또 이 차례 잡는 수가 있어서 밀어볼 수도 있거든요. 강제로 이거는 뭐 포장을 부르더라도 풀어받는 수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상에서 포 걸리거든요. 이건 좀 별로 같고 포가 이제 병을 지켜주면서 뭐 다른 걸 뜬다는 것 같은데 뭐 2사 정도 잡아주는 게 좋겠죠. 나중에 뭐 외통수 같은 것도 있으니까 여기 온다는 건가? 아 여기 온다. 열어주자. 열면은 뭐 이걸로 먹어도 되고 당장은 뭐 큰 수 없고 줄차 세웁시다. 그냥 노골 쪽으로 가죠. 노골 쪽으로. 뭐 이거 먹으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한번 가볼게요. 먹고 먹으면 차가 차를 먹겠다. 당 때문에 차로 막나? 당 따봅시다. 차로 해볼게요. 먹으면 먹으면서 마가 있으니까 대가 된다 뭐 그런 얘기시고 뭔가 한 방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당겨놓고 뭐 수가 나오네. 좋은 수가 뭐 있는데요. 아이 몰라 일단 다 들이대봐. 졸 당겨놓고 이제 마가 좀 나갈게요. 뭔가 수가 나오네요. 그죠? 뭔가 수를 내려니까 기물을 더 못해야 되겠으면 상대의 양차가 다 수비라니까 나도 기물 하나 더 못해서 나가는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지 뭔가 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차가 이게 빠지겠다는 얘기 같은데 일단 뭐 많아 가보자. 일단은 뭐 공격 가봅시다. 병 달라고 한번 가보고 차가 이렇게 뒤로 간다 그런 얘기인가? 일단 차장 부를 수 있으니까 포를 그냥 한번 먼저 넘겨볼게요. 이 병을 못 움직이니까 뭐 뒤로 끼우면은 이거 병은 죽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병을 하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큰 수 안 나가지고 뭐 야금야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 먹고 와야겠다. 상이 뜬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뭔지 딱히 갈 데도 없는데 먹으면 이제 뭐 장군 부른다는 거니까 먹어봅시다. 그냥 계속 잘 모르겠네. 상대 의도 파악이 안 되는데 빠져가지고 또 차장 부르러 갈게요. 아 이거 먹는 수가 있나? 이거 먹겠다? 먹지 뭐하죠? 차가 이걸 먹으면은 이 차장이니까 졸로 이걸 못 먹습니다만 지금 장군을 부르고 올려버리면 이거 먹어보거든요 그냥. 그러면 졸에서 2차 걸리니까 뭐 그런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침투 한번 해볼게요. 차가 이거 드시고 싶어가지고 뭔가 술을 좀 내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침대 보자. 아 네. 그래도 뭐 대국 내용은 나중에 브랜티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밌게 잘 넣었습니다. 네 브랜티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쪽을 좀 보완을 할게요. 포 넘기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포를 이제 기포로 해가지고 공격하시겠다 그런 느낌이시.
이렇게 안 오면은 양차가 때리고 들어가니까 포가 다시 넘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거 마 눌러버리면 굉장히 아프지 않나요? 네, 마 눌러버리면 굉장히 아픕니다. 이 마가 좀 굉장히 까다로운데. 포를 넘기면 상으로 치기 때문에 지금은 위험하죠. 아, 포를 지금 넘기지도 못하는구나. 넘기면 그냥 먹고 들어가면 통이네. 차가 사로 치고 차로 먹으면 차로 먹고 통이죠. 포 있으니까. 야, 이거 좀. 이분 좀안 좋다. 다음에. 그쵸. 아, 지금은 이렇게 장보를 못 부른다. 그런 얘기죠. 장보르면은 바로 먹으니까. 또 여기 와야죠. 졸 달라고 오고 하나씩 뭐 가야가 먹어야죠. 야금야금 전법으로. 장군, 올라온다, 먹는다. 일단 장군 불러놓고, 공이 올라오겠죠. 먹고 장군 부르면은, 아, 병을 하나 먹고 이 자리 가는 게 낫나. 먹고 여기가 좀 아프거든요. 일단 먹읍시다. 그냥 차를 먹는 게 아니고, 이왕 공개장인데, 먹죠, 그냥. 면포 잡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픕니다. 여기 가면 지금 살을 못 올리거든요. 오른쪽 차로 면 잡으면서 차 올릴 수 있지 않았나요? 마가 있어가지고. 안나수님 어서오세요. 상장 있는 자리 좀 무섭네. 여기 갑시다. 포를 노려봐야 되니까. 뒤로 빠질게요, 이제. 뒤로 빠져서,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공을 내리면은, 장 불러서 이제 차 먹어보죠, 그냥. 변수를 좀 없애고 가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면 잡으면은, 이 죽으니까 뭔가 응수해야 되거든요. 뭐, 면포 잡으러 가면 이게 답 있나? 먼저 먹고 들어가 봅시다. 이제 마가 걸려 있고, 다음에 쓰러 장구 통이죠. 요거 쓸명가 통이라서. 일단 그 부분 안 볼게요. 상장 보고 여기 장군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답이 없죠. 다음에 이거 열명가 통입니다. 지금 포를 넘기면서 치면 이거 먹기 때문에 조를 열면서 그냥 장군 불어버리면 그냥 외통입니다. 남았습니다. 일단은 이기는 지금은 상이 빠지면서 여기 먼저 외통을 노리겠습니다. 여기 먹고 통이죠. 이걸 먼저 노려주고 차가 요렇게 와서 여기를 지켜줘야 할것 같은데 차가 여기 오는 수 이러면 이렇게 여는데 미는 수도 좋네요. 그죠? 뭘 수도 좋네. 가라. 잘 놓습니다. 밀어보니까 당장 뭐 답이 없죠. 이게 어떤 수가 있냐면 한번 봅시다. 여기서 통수니까 차가 이렇게 지키면은 어떻게 두냐면은 때리면은 궁으로 못 먹으니까 차로 먹겠죠. 그때 뭐 요렇게 뜨면은 통이죠. 요렇게 외통이죠. 미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졸 살리면 좋습니다. 상대 졸 잡는 네, 미션 가보죠. 뒷맞춤찾기 열고 보나마 돼 보이니까요. 빠진 줄 이분은 패가 좀 많으시네. 면포까지 나와봅시다. 윗상 진출 양찾기로 압박했다고 두고 조를 최대한 살려야 되는 거. 아이고 미션 걸어주신 게 감사하죠. 미션 걸어주시면 뭐 무조건 가는 거죠. 이쪽 차가 나가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차가 이제 여기 들어선다는 얘기죠. 아이고 때리나? 이득이니까 이거 무시하고 이걸 잡으러 갑시다. 나도 하나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갈게요. 그러니까
병을 하나 먹여야 돼. 병을 움직여서 말을 죽이진 않을 거니까. 병을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이거 무시하고. 이거 먹으면 마신줄하고 이거 밀어서 죽겠다는 거니까. 얘는 죽이고요. 이거를 먹고 가야죠. 먹고. 마가 이렇게 뜨면은 말을 먹겠습니다, 그냥. 뭐, 강공 가는 거지, 뭐. 다음에는 이제 마가 이렇게 뜨겠다,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나는, 요렇게 되겠습니다. 마 뜨는 수를 좀 방비해주고. 면포랑 이제 걸리는 수가 있으니까, 좀 변수가 있으니까, 일단 한번 지켜주고. 졸을 중앙으로 달리려면은, 이 졸들은 좀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어지네요. 일단 먹고 상 떨을 수 있는데 그런 수 두지 않고 일단 먹어주고 이게 어떤 수가 있냐면은 귀마가 무심결에 이렇게 나가면요 차가 포를 칩니다. 포가 먹으면은 마가 이렇게 뜨면서 장고 부르면서 이 차를 먹어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그냥 무난히 공을 한번 내린 수나 아니면 마가 떠가지고 마가 여기 떨을 수도 좋거든요. 그런 것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공을 한번 내려 볼게요. 지금 이거 치지 뭐하죠? 마루 치니까 그건 안 되고 차를 받아주고 이제 기마가 나가는 기마를 좀 뽑아올려야 되니까 다음에 차가 여기 오는 수가 좀 있네요. 차 올라서죠. 여기 오는 수가 있으니까 양방이죠. 밀어서 가라고 쫓아야지. 대차를 하시나? 먹으면 되죠. 마가 먹을 거고 차가 걸렸으니까 말은 달라고 한번 가지고 다시 들어갈 겁니다. 아마도 기마까지 장착을 할게요. 일단 상이 나가도록 할게요. 상도 진출해주고 이제 사도 받고 수비도 좀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당긴다 이런 얘기인데 침투하는 게 낫겠죠. 당길 수 있으니까. 사선 잡아주고. 일단 사받고 양포 분할하겠습니다. 포가 차를 걸고 차가 이렇게 들어서겠죠. 양포 분할을 하겠습니다. 차 걸렸으니까 차가 이렇게 들어서야 되고. 분할. 양포 분할. 이거 상으로 양덕을 때리고 이래야 되는데 봅시다. 아 이거 아까 졸 맞아가 이게 좀 기분 나쁘네. 상으로 병타 해가지고 이거 죽이면 안되죠. 올리고 병 걸려 있습니다. 하나 먹어야 되는데 당기면 이 포를 저렇게 두나요? 저렇게 계속 묶어놓고 싶죠. 밀면 또 미나요. 밀면은 민다. 요거를 잡아야 된대. 긴상 뜨면 이제 차가 이렇게 들어설 거고. 잠깐만 볼게요. 일단 구분 한번 돌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참자. 아, 대차? 대차 하면 병 하나 먹을 수 있겠네요. 대차를 합시다. 병 하나 먹을 수 있네. 막아 먹으면 병으로 하나 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득이네. 마가 다시 빠졌고 중포로 우승을 하겠습니다. 말빠르게 오 병들을 이고 잡아와야 되는데 포를 넘겨서 일단 응수하고 먹어. 양덕까지 먹읍시다. 먹으면은 여기까지 먹읍시다. 양덕까지 안 먹으면 사 때리니까 먹고 미션을 지금 병 4개 먹었네요. 병 4개 먹고 졸 하나 죽고 하나만 더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올려버렸네. 얘를 좀 잡아야 되네. 일단은 절벽을 당겨가지고 가는 게 좀 좋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마가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면포 잡으러 이렇게 뜨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병이 좀 외롭죠. 얘를 좀 잡아와야 되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봅시다. 마가 이제 상이 여기 뜨겠다 이런 건가? 일단은 포를 넘길게. 왜냐하면 상이 나중에 여기 뜨면은 이 포의 다리가 끊기니까 먼저 일단 포가 좀 넘어오고, 그리고 이제 마가 떠가지고 나중에 상을 노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대우까지 이겨야죠. 이기고 있으니까. 상을 달라고 하셨네. 우리 친구 상을. 일단은 마가 한번 떠보자. 나중에 명포 잡으러 나중에 뜨는 것도 좀 생각을 할게요. 상벽을 먼저 일단 막을게요. 마가 뜨면 그때 상으로 상을 치잖아요. 뭐야? 상이 막 훌훌 날라댕기네. 일단 면포 잡으러 갑시다. 저는 원래 의도했던 대로 면포를 잡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면포가 지금 이탈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하죠. 밀면은 상으로 때릴 것 같아가지고 밀지 뭐 하겠네. 이거 왠지 밀면은 밀고 밀고 하고 싶은데, 밀면은 이 상으로 그냥 한 때릴 것 같아가지고. 상 있으니까 올라가자. 포로 치진 않을 거고요. 말을 쫓아야죠. 가라! 요거 이렇게 당기면 뭐 상으로 치든가 하겠네 또. 오상 요거를 좀 잡아야 되겠다. 얘가 지금 얄밉죠, 이거. 얘가 지금 얄미워가지고. 요거. 갈때 없거든요, 내놔. 잡아먹어야 되겠다. 상이 갈 길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먹을게요. 이거는 이제 상이 지켜주니까 무시하고 같이 말을 달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을 달라. 말해놔. 치하면 이제 상으로 치면 되니까. 말을 아마 살리지 않을까 싶고요. 남았습니다. 아니, 먹어버리나? 와, 조를 먹어버리나, 이거? 와, 이것도 먹네. 와, 안 먹을 수가 없고. 아이고, 내 졸. 만 원짜리 졸인데. 다음에 요거 넘기면 얘 죽거든요. 요거 잡으려고 한 건데. 일단은 뭐 죽더라도. 병을 잡아야죠. 빠져가지고 상 달라고 하면 상 주고 병을 먹겠습니다. 상은 줘야죠. 만 원짜리기 때문에. 병은 먹어야 되고. 얘가 걸렸으니까 얘를 응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살리자. 기권 안 하시나? 이게 또 때리는 거 아니야, 이거? 난감한데? 아, 그건 아니고. 다행이다. 올라가서 이포 달라고 하는 수가 있죠. 포 달라고 하면 포 죽으니까. 요렇게 만들면 얘가 죽죠. 갈길 없으니까. 뭐 다른 거 죽이더라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포를 잡아야 되겠네. 남았습니다. 아이고, 조로 안 되지. 아니, 먹으면 되는데, 뭐였지? 조를 살리려고 한다. 이거 포로 맞대리면 되는데, 뭐야, 이게. 아이고, 이졸 걸렸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졸 피했네. 포로 그냥 마먹으면 되는데. 남았습니다. 바보지, 바보지. 잘 먹습니다. 아이, 마지막에 부끄럽네. 네. 야, 아까 보고 있었는데, 설마 여기 뜨진 않겠지 했는데, 여기 떠가지고, 포로 치면 되죠. 먹었으면 됩니다. 먹으면 되죠. 아무튼, 잘 넣습니다. 아까 전에 이거, 마루 이게 조를 치셔가지고, 이게 좀 억울하네. 마루 왜 죽이셨을까? 그냥 마가 이렇게, 이런 수를 둘줄 알았거든요, 저는.
상명 받으면서 이게 포로 말해달라 이수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좀 무난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저도 이제 포에서 막을리니까 한번 도망가주고. 이 포를 만약에 넘기면은 나중에 이병 걸리니까 그런 수좀 노리려고 한 거였거든. 조금 아쉽네. 잘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